안녕하세요.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.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의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바이엘 3권의 22번을 하겠습니다. 22번,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보고 공부하겠습니다. 오른손 가운데 도자리에 1번 손가락이 오면 3번으로 미를 칠 수가 있습니다. 미 3번으로 칩니다. 미, 둘, 레, 도, 둘, 도. 자, 8분의 6박자는 한마디에 8분음표가 6개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. 첫 음이 4분음표죠? 4분음표 1개는 8분음표 2개 합친 것과 같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또 4분음표 나왔죠? 두 개. 하나, 둘, 셋. 여섯 개가 되는 겁니다. 다시요. 3번으로 미, 미, 둘, 레, 도, 둘, 도. 두 번째. 레, 도, 레, 미, 둘, 도. 자, 두 마디 했는데요. 다시 해보세요. 천천히. 미, 둘, 레, 도, 둘, 도, 미, 레, 레, 도, 레, 미, 둘, 도. 자, 두 마디 잘 되신 분들, 그 다음 마디는 같습니다. 미, 둘, 레, 도, 둘, 그 다음에 레, 미, 레, 도, 둘, 셋. 자, 네 마디까지 했습니다. 네 마디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 잘될 때까지 해보세요. 다시 네 마디 연결해서 쳐봅니다. 미, 둘, 레, 도, 둘, 도, 레, 도, 레, 미, 둘, 도, 미, 둘, 레, 도, 둘, 도, 레, 미, 레, 도, 둘, 셋. 자, 왼손은요, 오른손보다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에 5번 손가락이 옵니다. 5번으로 도 치고요. 3번으로 미, 그다음 1번으로 솔, 다시 한번 도, 미, 솔, 그다음에 두 번째 마디 2번으로 파, 둘, 셋, 도, 미, 솔, 도, 미, 솔, 도, 미, 솔, 그다음 2번으로 파, 둘, 셋, 도, 미, 두 마디가 반복이 되죠? 도미솔 펼친 화음, 도하고, 미하고, 솔. 자, 요, 화음을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. 도, 미, 솔, 도, 미, 솔, 파, 둘, 셋, 도, 미, 솔, 도, 미, 솔, 도, 미, 솔, 파, 둘, 셋, 같이 한번 해봅니다. 양손으로. 오른손은 미 3번, 왼손은 도 칩니다. 그 다음에 미 치고 같이 레. 그 다음에 도하고 도 같이 칩니다. 도. 그 다음에 레하고 파. 오른손 미, 왼손 도. 자, 두 마디씩 나누어서 연습하겠습니다. 두 마디 연결하는 연습합니다. 자, 왼손 반주, 도미솔 반주에다가 멜로디를 치는 건데, 처음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연습을 하다 보면 같은 패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, 나중에는 잘할 수 있습니다. 처음에 연습을 잘 해놓으면 나중에 좀 쉽겠죠?
그렇죠? 똑같은 게 나오면. 자, 그 다음 세 번째 마디는 같습니다. 그냥 칩니다. 자, 네 번째 마디, 오른손 레, 왼손 파. 그다음에 도하고 도. 자, 셋째, 넷째 마디 연결합니다. 자, 처음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연결합니다, 이제. 다섯 번째 마디 오른손 3번으로 미, 파, 솔, 레, 둘, 미. 자, 한번 더 칩니다. 여섯 번째 마디 똑같이 미, 파, 솔, 레, 둘, 미. 자, 두 마디가 같습니다. 미, 파, 솔, 레, 둘, 미. 미, 파, 솔, 레. 두 마디가 어렵기 때문에 두 마디만 해보겠습니다. 왼손이 도, 미, 솔 다음에 도보다 한칸 내려가는 시, 그 다음에 레 3번으로, 1번으로 솔. 자, 한 마디에 두 개의 화음이 나옵니다. 도, 미, 솔 나왔죠? 그 다음에 시, 레, 솔. 자, 이거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. 처음에. 도, 미, 솔, 시, 레, 솔. 요거 많이 연습하시고요. 여섯 번째 마디도 같습니다. 도, 미, 솔, 시, 레, 솔. 자, 같이 천천히 해봅니다. 양손으로. 오른손 미, 왼손 도. 그 다음에 파, 미, 같이. 그 다음에 솔, 솔, 같이. 오른손 레, 왼손 시. 레친 다음에 같이 미하고 솔. 자, 한마디만 일단 해보세요. 자, 한마디 잘 되면 그 다음 마디 똑같습니다. 자,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마디. 한마디의 코드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. 두 마디 연결해서 쳐봅니다. 일곱 번째 마디 오른손 미, 파, 솔, 레, 미, 파, 미, 파, 솔, 레, 둘, 셋. 자, 다시 한 번요. 미, 파, 솔, 레, 미, 파, 솔, 레, 둘, 셋. 왼손은요, 도, 둘, 셋, 솔, 둘, 셋, 도, 둘, 셋, 솔, 파, 레. 자, 오른손, 왼손을 따로 연습하시고요. 양손으로 해봅니다. 일곱 번째 마디, 오른손 미, 왼손 도, 왼손 솔과 레, 왼손 도와 미, 오른손 레, 왼손 솔. 자, 두 마디 연결해 봅니다. 첫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연결해 봅니다. 자, 여기까지 잘 되신 분들은 그 다음은 앞에 부분과 같습니다. 아홉 번째 마디는 처음 부분과 같습니다. 그냥 쳐봅니다.
오른손은 같은데 왼손 반주가 파에 올림표가 있습니다. 샵이 있죠? 파 옆에. 그러면 파 위에 있는 검정 건반을 칩니다. 그 다음에 솔 1번으로 치고요. 제자리표가 있습니다. 파에 그냥 흰 건반 파를 칩니다. 그 다음에 5번으로 도. 12번째 마디 임시표가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요. 파에 올림표 검정 건반 치고 솔친 다음에 파 그냥 제자리 흰 건반. 자, 왼손만 충분히 연습하세요. 파, 솔, 파, 12번째 마디 양손으로 쳐보면요. 오른손 레, 왼손 파 올림표. 미하고 솔, 오른손 레, 파 제자리, 똑같이 도. 좀 빨리 쳐보면요. 어려운 마디가 나오면 그 마디만 충분히 부분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습득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훨씬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. 빨리. 자, 네 마디 연결해 봅니다. 마지막 네 마디. 악보를 네 마디나 두 마디씩 나누어서 틀리지 않게 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치면서 틀리지 않게 치는 연습을 합니다. 틀리지 않게 칠수 있게 되면 약간씩 빠르게 치면서 어떤 리듬을 한번 생각하면서 칩니다. 이 곡의 음악을 생각하면서 약간 빨리 치는 연습을 합니다. 22번을 공부해 봤는데요. 22번에 대한 연습곡으로 동요를 게시해 놓으니까 동요와 반드시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